와우드 재밌게 봤나요? 네. 뭔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모의 팬미팅 하니까 좋네요. 맞아요. 어떻게 봤어요, 다들? 재밌었어요. 아니 되게 저희 오랜만? 그 원래 조이 활동 때 우리 게스트 우리 팬미팅 하는 거였는데 좀 오래 기다렸잖아요. 네. 오랜만에 본 만큼 이제 기대도 엄청 많이 하고 왔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 네, 깜짝 놀래키는 게 많아가지고 네, 다 루시 손을 꼭 잡고 그래도 근데 무섭지만 좀 재밌게 봤어요. 그 마지막에 그 이렇게 진짜 트레딧으로 나오는 장면이 너무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내용은 무서워하는데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아까도 대기실 들어가서 아직 마음이 먹먹해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네, 저도 소감을 네 말하겠습니다. 진짜 계속 집중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마지막에 너무 마음이 약간 뭉클해지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와우들도 재밌게 봤죠? 네! 맞아요. 그 내용이 되게 강력하고도 뭔가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를 좀 강력한 영화를 봐서 그런지 보면서도 내가 진경언니 이렇게 다독여줘야 되는데 나도 놀라가지고 막 이러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되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장면 하나하나. 근데 사실 좀 무거운 소재를 다뤄가지고 저는 이거 예고편도 안 보고 왔거든요. 원래 영화 볼 때 뭔가 줄거리 찾아본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딱 봤는데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뭔가 믿을 수 없게끔 만든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고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액션 이런 거 뭔가 좀 멋있었고 되게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뭔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을 하나씩 얘기해 보자면 저는 그 보건사로 나오셨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렇게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간호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고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긴 한데 그 마지막 거의 달려가는 부분쯤에 그 어디 달려가요? 그 끝에 달려가는 중에 그 여자분이 그 애기한테 그랬잖아요. 엄마 보러 갈 건데 하고 싶은 말 있냐 했는데 애기가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뭔가 이렇게 무서울 텐데도 이렇게 막 바들바들 이러면서 뭐 뭐지? 되게 강하게 엄마를 다시 만날 거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되게 보였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한 번에 이제 마음에 콱 이렇게 남겨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귀여운 무서울 텐데 되게 그렇게 납치한 유괴범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말 한 번 더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후회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려가 싶어야지. 보면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보면서도 진짜 부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또 기억 남는 게 그 사실 저는 그분 나오셨을 때 있잖아요. 딱 처음 이제 유괴범들 사이에서 배우님 나오셨을 때 기생충 나온 배우님 계시잖아요. 그때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
그 정말 그 연기력에도 진짜 깜짝 놀랐고 소름 돋아가지고 그 장면이 너무 딱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봄인 남자분이 나온 순간 그 이르신 그면 찔러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진짜 표정이랑 그 말투랑 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트라우마로 남겨질 것 같은 정도로 너무 몰입이 잘 돼서 네,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처음 그 납치된 아이의 엄마가 그 경찰 어머니한테 그 아들이 납치되면 뭐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뭔가 진짜 동감되면서도 이 영화의 스토리를 다 담은 것 같아서 너무 기억이 남았습니다. 혹시 와우들 중에 진짜 임팩트 셌다 하는 거 있으신 분? 전부 다죠? 그렇긴 해요. 대답 좀. 아, 다들 이 영화 보고 충분히 금치 못한 것 같은데 아, 그만큼 되게 좀 스릴도 있고 흥미진진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같이 사실 나와서 또 영화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코로나 이제 좀 잠잠해지고 나서 처음으로 저들이랑 또 룰이 팬미팅 가졌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쉽게도 오늘은 무대는 또 못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영화로나마 같이 또 쉬는 시간 즐기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 오늘 보면서 뭐 드신 분 계세요? 아! 팝콘? 팝콘 드셨어요? 네. 그때 전에 뮤비 팬미팅 했을 때는 휴식이 안 돼가지고 저희 다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냥 영화만 봤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팝콘과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이 팝콘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여워. 그래서 항상 그 저번에 할 때도 되게 뭔가 영화관이 되게 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정적이었을 때 그 팝콘 먹는 이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혼자 먹으면서 귀엽다. 귀엽다 이 소리. 제일 열심히 먹더라고요. 주변에서. 느꼈습니다. 아, 오늘 또 재밌는 게 또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좀 약간 추천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도 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네, 가져다 주시죠. 이거 뽑으면 이제 불가로이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한 명씩 한번 우선 뽑아볼까요? 좋아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좌회죠? 굉장히 금손이에요. 역시 핑크. 알려주세요. 2열에 3번. 누구 있죠? 어디? 축하드립니다. 이거 직접 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루시 가세요. 달려갈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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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거기 다은이 복한가? 아. 아. 떨리겠다. 기쁘신가요? 아. 박음이 좋네요. 넥스트 뭐야? 파란색. 아 이게 층간별로 그 열입니다. 아니야 내가 해봤어. 아이 열 8번. 아이 아이 뒷줄. 없어요. 없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오케이. 네 계세요? 계세요. 아, 기억이 되셨구나.
예쁘게 봐주세요. 되게 뿌듯하죠? 드리고 오면 뭔가 부끄러웠어. 뭐지? GR 12번이요. 어, 많이 본 마음에 직접 출발 출발. 뭔가 롤러코스터 같지 않아? 뭔지 알지. 출발합니다. 뭔가 저 이 벽에 붙어서 오게 되는 그런. 어, 표시등에 눈이 안 보였어. 예쁘게 가져주세요. 다음, 다음. 제이열의 10번! 제이 없어요? 오, 다시, 다시. 아, 나 9번 할지 9번. 9번 남자에. 아, 어? 9번이 9번. 아, 9번. 아, 아쉬워요. 아, 까비. F열 4번! F. 오!
이번에는 펄치 민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언니 첫 번째였잖아요. 나나 언니가 뽑는 거. 원해요? 네. 기다려봐요. 제가 H를 하고 이제 라스트. 운명에 맞게. 만답하면 진짜 이렇게 한 100장도 찍어서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약간의 희소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만 드리는 거예요. 뽑기만 하죠. 지금도 열심히 하루 종일 찍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포토타임 한번 개인으로 네. 한번 하진씩 한번 영화 보러 왔으니까 뭔가 그 무대에 맞춰서 코너가 터졌다. 아 총인가요? 네. 그 마지막에 나온 그 길다란 그거 무슨 총이라 하지? 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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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총! 왜 산탄총이지? 빵야! 좋아요! 넥스트! 소라! 무서운데? 머리 그럼 뭐 표정? 포징 아, 이 충분히 무서워. 어, 충분히 좋아. 포스터라고 있어. 이네 그러니까 쿠키 뭐야? 뭐야? 아까 시사회인가 봐. 재기다. 그때 토끼 뛰어다닌 것. 아, 오늘은 그게 없기가 어려워.
하얗게. 되게 귀여워요. 전 마지막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아, 도덕합니다. 멋있어요. 귀여워요. 강아지. 강아지. 표정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떤 표정을 하는지 보세요. 네. 긍정이, 긍정이. 아, 긍정이. 저기 총 들고 계시네요. 긍정이. 예뻐요. 상큼하네요. 감사합니다. 라스트. 오늘 새로운 포즈 연구했잖아. 새로운 포즈? 그 관자, 관자놀이. 아, 관자 누르는 포즈예요. 예? 뭐예요? 맞아, 새로운 포즈라고. 관자. 관자놀이. 관자놀이. 관자. 관자놀이 누르는 포즈. 귀여워. 아, 그러면 하트 10가지 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개나. 일곱. 여덟. 하트. 여덟. 아홉. 큰 하트. 제일 큰 하트. 했었어. 곰돌이 하트 해줘. 곰돌이 하트. 이게 뭐지? 곰돌이 하트. 아, 이렇게 해. 이렇게? 어? 와. 와. 예. 와. 우리 단체에도 한번. 좋아. 아, 아, 아. 뒤에서 나오고 있어. 아, 저희가 오늘 본 소감을 표정으로 나타내는 거 어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첫 번째 포즈 그걸로 갈게요. 네. 포즈? 포즈? 네. 표정? 지금 감정적으로 있어요. 둘 다 좋아요. 네. 둘 다 좋아요. 하나, 둘, 셋. 화물이 됐어요. 똑같이 귀 막고 있어. 아, 진짜? 아유, 전화 좀 와. 아, 진짜? 난 귀 막는 거야. 언니는 뭐 했어요? 나는 화난 거. 나도? 분노, 분노. 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오. 나는 본디스에 있는 모습. 되게 무서워. 진짜? 약간 어깨가 올라가긴 하더라. 오늘 순간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되어있던데. 어깨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냥 180도 몸이 막 뛰어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계속 안 보고 봤어요. 정말 집중. 저는 언니의 손까지 이렇게 잡아주면서 언니가 몸을 틀 때 또 다른 손으로 눈을 막아주고. 지금 괜찮아. 근데 사진이 눈은 안 그래. 눈까지 이렇게 가려졌어. 그래서 아, 어쨌든 저희 아 포즈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포토, 포토. 하나 좀 상큼한 거 할까요? 하트. 하트. 좋아. 이것도 포함인지 보자. 그래. 나는 하늘 볼게. 하트야? 아니면 상큼이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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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어때요? 똑같아요? 어때요? 네. 우와! 예. 좋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막 영화도 이렇게 같이 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네, 진짜 뭔가 영화 제가 혼영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진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게 저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우들이랑 같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한순간 같이 영화도 보고 너무너무 특별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이렇게 한 두 번째 이렇게 우리 팬미팅 같이 해보니까 첫 번째 할 때보다 더 편하고 더 재밌었고 이제 이렇게 와우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이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또 영화 장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슬픈 영화도 있는데 그런 장르 여러 가지를 함께 같이 여러 번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추첨 이벤트까지 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우들 무서웠던 와우들도 있겠지만 저희의 에너지로 그 무서움을 저희가 날려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와우들이랑 오랜만에 영화 봐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저희 폴라로이드랑 추첨 그거를 직접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예. 뭐야? 왜? 오늘따라 이 반쪽 하트를 많이 해달라고 하시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반쪽. 나머지 반쪽은 와우들이 채워줘요. 우와. 나연아 왜 오늘은 무대 안 할까? 아, 왜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수님이죠? 네, 그냥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여기가 약간 협소하기도 하고 뭔가 무비 팬미팅이라서 그렇죠. 그래도 좀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신발이 미끄럽나 봐요. 그런 여러한 이유로 아쉽게 무대는 못하지만 그래도 팬싸요. 이런 데서는 또 대면으로는 많이 보여드리니까 이번엔 또 이 색다른 데로 같이 즐기면 되죠. 또 멀리까지 와주신 와우들 너무 고맙고요. 또 조만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와우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 할까요? 네. 이렇게 뭔가 아늑한 영화관에서 같이 무서운 영화를 또 재밌게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짜 뭔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영화도 너무 재밌었고 또 이 분위기 그리고 뭔가 이런 추첨을 통한 이벤트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래 봐요. 저는 짧고 굵게 딱 한마디. 이건 예쁘다며요. 하나 둘 셋. 너무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저인가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진짜 저도 너무 기다리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서 너무너무 좋았고 오늘 들어가서 푹 자고 우리 또 만나요. 고마워요. 예. 네, 저는 진짜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와우들이랑 같이 봐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사랑해. 안녕. 우리 마지막 인사 할까요? 네. 활기차게 내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네, 내일 목요일이래요. 다들 목요팅 하시고
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마우들. 계십니까? 안녕. 고마워요. 우와, 이렇게 보고 있어. 고마워. 뭔가 미끄럼틀 같기도. 미끄럼틀? 뭔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다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야? 사람 여기 있지? 어, 너무 좋은데? 나 미끄럼틀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치. 한번 타고 가세요. 다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없지.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고. 알겠죠? 바이바이. 귀엽다.